전국 1위 규모입니다. 지금 사전 예약을 하십시오. 지원금과 할인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지금 하면 9월 말까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줍니다. 만약 그 이후에 해지를 해도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 점검을 했죠. 저번주에 외부 단지와 현재 매물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온전치가 않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태평동 일대의 고성동입니다. 사총사죠. 세대수가 3,312세대. 그중 지스테이트 오페라만 세대수가 1,200세대 이상 됩니다. 북구의 스카이라인 바꿀 48층의 높이, 생활의 스케일이 다른 1,207세대 대단지입니다. 새로운 북구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메인의 지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자, 동수는 8개 동입니다. 아파트는 6개 동이고 오피스텔은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하 4층과 지상 46층, 47층. 자, 오피스텔도 270이 됩니다. 자, 59 타입, 84 AB 타입, 그리고 102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OP는 63 타입, LB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 부동산 서주량입니다. 자, 이번 주였죠. 지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부 단지 영상과 타입별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 센터, 아이숍, 키즈 카페, 골프 연습장, 동호 회실, 상상 도서관, 클럽 하우스를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특화 산업 중 하나죠. 최초 오토넛 물놀이터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환장한다는 그 오토넛 물놀이터가 대구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중앙광장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 고성동 4형대 중 유일하게 25평이 있습니다. 모두 30평 이상 구성되어 있지만 고성동 4형제 중 유일한 25평 지스테이트 대구 올역 오페라가 가지고 있죠.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급은 25.3, 전용은 18.12평입니다. 방수 3개, 욕실수 2개로 되어 있죠. 세대수는 178세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3억 5,300에서 4억 800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01동에 2호, 102동에 2호, 104동에 2호 라인, 105동에 3호 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매물 등록 면에 되어 있는 금액이 최저가 3억 5,340만원, 전세는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소형 평수는 마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분양가가 착해서 그렇죠. 그렇게 많이 깎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저층으로 최저가 마피 500만원, 그리고 무피 500만원이 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최고층 40층 이상에는 피 2천 정도가 최고피가 되어 있습니다. 고층은 피 1000에 1500만원이 형성되어 있고, 저는 104동에 27층 무피 강추합니다. 자, 84A타입입니다. 판상의 구조로 되어 있고 침실 알파룸이 하나 더 있어 총 침실이 4개 구성이 됩니다. 알파룸은 유상 옵션으로 다이닝 강화형으로 변경하면 수납 좋은 더블 팬트리 주방 가구가 추가됩니다. 자, 전용 35평, 공급은 35평, 전용은 25.67평입니다. 방수 4개, 욕실수 2개, 세대수 268세대, 분양가는 5억 1,400에서 5억 7,900만원, 103동 1, 2호 라인 남동향이며 3, 4 라인은 남서향으로 되어 있죠. 106동에 3, 4, 5 라인은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 등록 매물 최저가는 4억 6,500, 전세는 2억 3,500입니다. 저층에는 마피 3,500만원까지, 그 중에는 101동 8층에 마피 4,000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층은 대부분 무피이고 103동에 47층 무피 합층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층은 피가 1000에서 2000까지 붙어있고 103동 47층은 금매입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은 작은 도서관이죠. 1층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판상의 구조죠. 드레스룸이 넓게 기본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84 B타입입니다. 자, 방수는 3개, 욕실도 2개, 해당 세대수는 312세대, 분양가는 4억 9,900에서 5억 7,700, 101동과 102동, 104동, 1호 라인, 남동향입니다. 3호 라인은 남서향이고, 105동의 4호 라인,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등록 매물 최저가 4억 8,500에서 전세 2억 4,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피 4,000이 저층으로, 그 다음이 마피 2,000. 102동 전망이 좋아서 그런지 피가 3,000이 있고, 102동 46층 탑층, 마피 1,000. 102동의 고층은 거의 피가 1,500만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저는 102동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물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대구 최초 오토넛 물놀이터 도입이 되었죠. 남다를 것 같네요. 중앙광장에 놀이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흔치 않는 대형 평수죠. 방이 총 4개, 현관에 기본 팬트리가 있습니다. 침실포는 알파룸의 유상 옵션으로 다이닝 강화형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팬트리가 두 곳에 주방 가구가 추가됩니다. 자, 베개 타입은 공급이 41평, 전용 30평, 방수 4개, 욕실 2개, 세대수 180세대, 분양가는 6억 400에서 6억 8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105동, 106동, 1, 2, 2, 2호 라인,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등록 매물 최저가는 5억 1,500에서 전세 3억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최고 최저가 마피 3,500만원, 동 기준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 마피 2,000, 그리고 무피까지 나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105동의 8층 마피 4,000, 103동의 45층 마피 1,000,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1층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죠.
자, 지금 보시는 어린이집입니다. 굉장히 커 보입니다. 대형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크죠? 자,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을 가득한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최저가로 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매물보다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